실속 없는 고용시장. 고용시장이 진짜 나아지는 걸까요? 서비스업을 위주로 30만 명 가까이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부 장가희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지난달 일자리를 새로 구한 사람이 30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 실제로 고용 훈풍이 불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이번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33만 4천 명 늘어난 이후 18개월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겁니다. 여기에 올해 들어서 1월과 4월을 제외하게 되면 모든 달에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여기서 고용 사정이 좀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은 바로 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좀 증가했다는 점인데요.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10만 1천 명이 늘었습니다. 최저임금과 경기 부진 으로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가 좀 더뎠었는데 중국인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면서 숨통이 좀 트인 모습입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도 14만 6천 명이 늘었는데요. 이는 정부 재정이 투입된 일자리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취업자 수가 5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는 고용 참사에 따른 기저효과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 경제의 이 허리격인 30, 40대 제조업 또 이런 고용 사정은 좀 나아졌다고 봅니까? 사실상 아쉽게도 찬바람이 좀 여전한데요. 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 4천 명이 줄면서 16개월째 감소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우려가 되는 대목은 제조업 일자리 감소폭은 지난 1월 1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4월에는 5만 2천 명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또 양질의 일자리로 함께 분류가 되는 금융 그리고 보험업도 지난달 5만 6천 명이 줄면서 7개월 연속 취업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 9천 명이 줄었고요. 사정은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확장 실업률은요. 11.9%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가 올랐는데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청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일본 수출 규제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우리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또 여기에 취업자는 늘고 있지만 좋은 일자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제조업 일자리가 좀 돌아서야 고용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